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생이가 김승원이에요. 네, 진짬뽕이 한 2015년에 나왔었나? 네, 2015년에 나왔던 게 진짬뽕인데 벌써 이제 5년 됐어요. 근데 이제 진짬뽕이 이제 나온 지 5년이 되니까 사실 한때 볶음 진짬뽕도 나왔었고 뭐 볶음 진짬뽕은 근데 요즘은 진열이 안 돼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되게 막 응용 레시피들이 막 나오잖아. 그 응용 레시피들이 이제 하도 인기를 많이 끌어서 등장하는 상품이 이 두 개죠. 진진짜라하고 크림진짬뽕. 진진짜라는 내가 전에 먹어봤던 것 같아요. 전에 먹어봤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크림진짬뽕이 있어요. 이 두 가지 상품은 네, 하도 아마 이거는 진짜장, 예전에 진짜장, 지금은 오뚜기 짜장면으로 또 바뀌어서 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오뚜기의 그 짜장라면하고 진짬뽕하고 그 퓨전에서 만든 라면이고, 그리고 여기 크림진짬뽕은 이제 진짬뽕을 갖다가 이 물 대신 우유를 넣고 끓여서 그 만든 레시피가 크림진짬뽕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두 개 다 상품으로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원래는 크림진짬뽕만 먹으려고 했었어. 왜냐면 진진짜라를 내가 같이 먹어봤었으니까. 근데 왜 진진짜라까지 같이 샀느냐. 네. 이거 세 개 합해서 2 플러스 1이라서.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중요하잖아. 2 플러스 1일 때 사주는 게 좋죠. 그래서 그냥. 나 컵라면 국물 없는 거는 세 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개도 먹었나? 아 먹었었네.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구성물들을 한번 좀 꺼내보도록 할게요. 구성물들 어차피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거기 때문에 다 깔게요. 뭐 어차피 뭐 저보다 자세하게 이 레시피를 자세하게 이 구성물들을 알려주는 분이 그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그 뭐냐 오뚜기의 딸 하면지 씨의 유튜브 채널 사실 좀 참고를 했어요. 이 크림진짬뽕이나 진진짜라 이걸 실제로 진짬뽕 갖다가 만들면 레시피는 어떻게 되나 한번 이걸 참고를 해봤는데 그 그래가지고 예. 이렇게 하면 보이나? 어쨌든 뭐 이렇게 있고요. 진진짜라하고 크림진짬뽕은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뚜껑을 반만 깔게요. 진진짜라하고 네 아예 건더기 스프가 봉지로 따로 있네요. 대신에 유성 스프는 따로 없어요. 근데 진진짜라는 보니까 진짬뽕하고 비교해서 면 색깔이 조금 어두워요. 약간 짜장 색깔을 만들려고 그런 건가? 크림 진짬뽕은 이거 내가 기분 탓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분말 스프? 액체 스프? 분말이 따로 있고 액체가 따로 있어요. 잘 분말이에요. 그리고 면 색깔이 굉장히 밝아요. 그래서 레시피를 보면 일단은 뭐 진진짜라는 기본적으로 면하고 건더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물을 따라내고 그 액체 스프 넣고 비비는 거고, 크림진짬뽕은 일단은 물만 넣고 끓이나 보네요. 어쨌든 그러면 일단은 이 두 크림진짬뽕하고 진짜라 이 두 개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물을 먼저 넣고 끓여서 좀 4분 기다린 다음에 그 좀 비벼 보도록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거 진짬뽕은 어차피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따가 비빌 때 이거는 조리를 하도록 할게요.
그래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 먹은 느낌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. 이제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사실 가운데 이제 진짬뽕을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사실 내가 한 가지 깜빡 실수한 게 액체 스프를 조금 나중에 넣었어. 건더기는 먼저 넣었는데 액체 스프를 좀 나중에 넣어가지고 그 가열을 한 다음에 그 뜨거운 물에다가 액체 스프를 넣고 저었거든요. 다른 라면하고 똑같이 해버린 거야. 그래서 조금 그 국물 맛이 조금 진하게 우러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좀 깔끔하긴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제일 밝은 색깔이 이제 크림 진짬뽕이고 이제 진진짜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용기에다가 그대로 가열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용기에다 가열을 한 게 아니고 그 가열만 하고 그 크림 진짬뽕하고 진진짜라는 그릇에 다 담아서 면수를 따로 걸렀어요. 면수를 따로 걸은 다음에 섞는 과정에서 면수를 한 국자씩만 다시 구웠거든요. 근데 한 국자도 조금은 많은 것 같더라. 한 3분의 2 국자 정도 섞으면 아마 그 면하고 스프들하고 좀 잘 비벼지는 것 같아요. 너무 막 그 달라붙거나 눌어붙거나 그러진 않고 살짝 꾸덕꾸덕하게? 그거는 여러분들 물 비율 조절할 때 참고를 하고요. 일단은 입에 좀 슉슉 좀 잘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크림 진짬뽕이나 진진짜라가 좀 더 흡입 속도는 빨랐어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물을 면수를 따로 그 걸은 다음에 면수를 따로 이제 비빌 때만 좀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리 끝 과정까지 국물을 계속 끓였던 진짬뽕보다는 덜 뜨거울 거예요. 덜 뜨거워서 일단 입엔 잘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제 크림 진짬뽕이 면이 두꺼워서 그런가? 조금 그 뭔가 빨리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게 크림 진짬뽕이 제일 빨리 없어지더라고. 네 그렇고요. 이제 크림 진짬뽕은 그 분말 스프하고 이제 유성 스프가 있는데 그 유성 스프는 이제 그 진짬뽕의 그 불향을 내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고 이제 분말 스프가 약간 이제 그 약간 까르보 파스타 뭐 이런 거 하는 느낌? 그 짬뽕 향의 그 파스타를 하는 느낌? 그 크림 진짬뽕은요 예전에 그 소프님도 그 우유 짬뽕인가 만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면지 씨가 그 그냥 봉지 진짬뽕을 갖다가 크림 진짬뽕을 그 만드는 레시피가 이제 영상에 있을 거예요. 그 진진짜라도 그 봉지로 그 끓이는 과정이 있었던가? 어쨌든 하면지 씨가 크림 진짬뽕하고 진진짜라를 그 만드는 레시피들은 두 개 다 그분이 요리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하면지 씨는 인터넷에 있는 그 레시피를 가져와다가 이제 본인의 옵션을 좀 추가를 해서 한 거겠죠? 사실 진짜 맛있게 끓이려면 봉지를 갖다가 그렇게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아요. 다만 이 용기면으로 했을 때의 특징은 간편하게 느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. 크림 진짬뽕 용기 같은 경우가 이제 분말 스프, 유성 스프 그리고 그 분말 스프에 파슬리 가루가 좀 있어요. 한 그거 이외에는 뭔가 뭐 베이컨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거든요.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점은 조금 아쉽더라. 크림 진짬뽕 용기가 건더기가 없는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진진짜라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그 짜장라면의 그 건더기 스프 특징 알잖아요. 고기가 콩고기인 거. 아무래도 그렇게 따지자면 진짬뽕도 뭐 여러분들 짬뽕에 그 넣는 그 해물 사리들 있잖아요. 그런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뭐 해물 믹스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럼 그 진짬뽕 할 때 해물 믹스 조금 한 뭐 한 주먹 정도 집어다가 넣고 끓이면 뭐 그거는 커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용기면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서 단점은 건더기가 그렇게 실하진 않다. 그리고 장점은
대충 맛을 느껴볼 수는 있다. 사실 크림 진짬뽕을 내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먹었어요. 왜냐면 내가 예전에 볶음 너구리를 먹었을 때 볶음 너구리하고 그리고 볶음 진짬뽕 그 두 레시피의 특징은 좀 달짝지근한 맛이 강했어요. 특히 너구리 같은 경우는 원래 너구리가 달짝지근한 맛이 1도 없잖아요. 그리고 진짬뽕은요 살짝은 달짝지근한 맛이 있기는 있어요. 먹을만한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. 그 뭐 갓짬뽕이라든지 맛짬뽕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진짬뽕이 조금 입맛을 살짝 땡기는 맛은 있어. 갓짬뽕은 좀 세잖아요. 그 매운 향이. 어쨌든 그래서 진짬뽕은 좀 살짝 좀 그냥 맛을 땡기는 정도의 그 달짝지근한 향은 있는데 크림 진짬뽕은 이제 그 까르보나라 그 너구리도 있었잖아요. 그 너구보나라. 내가 지금 갑자기 상품 이름 생각이 안 났었어. 그 너구보나라를 그 끓일 때 너구보나라가 사실 네 크림 진짬뽕하고 약간 방법이 그 비슷할 것 같아서 너구보나라 요즘 안 보이지 않나요? 내 기억으로는 너구보나라가요 약간 그 볶음 너구리 약간 볶음 너구리의 그 느낌이 살짝 좀 비슷해가지고 어쨌든 너구보나라는 내가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사실 너구보나라가 지금까지 그 판매가 됐었으면 한번 너구보나라하고 크림 진짬뽕하고 또 비교를 해볼 생각은 있었는데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. 너구리는 사실 그 짬뽕 약간 그 크림 짬뽕 이런 것처럼 만들기에 조금 약간 그 느낌이 좀 계통이 다르지 않았나 싶었고요. 왜냐면 너구리는 계통이 우동이에요. 근데 이제 진짬뽕은 계통이 짬뽕이잖아요. 크림짬뽕 이런 거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그 니뽕내뽕인가 뭐 어떤 그런 음식점 있는데 거길 안 가봐가지고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아 가본 적은 있다. 근데 그런 류의 짬뽕은 내가 먹어본 적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진진짜라는 아무래도 그 짜장에다 짬뽕 약간 그 쟁반짜장 먹는 그런 느낌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. 뭐 그런다고 좀 그 각자의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맛 진짬뽕의 그런 기본적인 맛을 흐트러뜨리진 않았어요. 뭐 그 볶음 너구리 막 이런 쪽처럼 그 볶음 너구리가 너무 단맛을 너무 가미해서 사실 농심이 그게 실패했다고 하면요 오뚜기는 진짬뽕 본연의 맛을 충분히 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진짜라도 그래요. 진진짜라가 그 오뚜기에서 아니 농심에서 이제 그 짜파구리면 그 농심에서 아예 그 용기면으로 출시했던 짜파구리가 사실 별로 땡기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너구리 스프를 쓴 게 아니고 볶음 너구리에 그 아마 유성 스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 볶음 너구리에다가 짜파게티를 조합을 해서 실패를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. 그러니까 농심은 좀 선을 넘은 거지 거기서. 근데 진진짜라는 그렇게 단맛을 더 가미하지를 않았다는 점에서 근데 원래 진짜장이 살짝 원래 단맛이 좀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오뚜기 짜장면이 사실 또 그 예전에 그 진짜장의 그 계통에서 조금 또 벗어났어. 참 그 오뚜기 짜장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애매한 그런 점이 없잖아 있어요.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날게요. 안녕.